두 번째 인터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가장 먼저 하신 분입니다. 수도권 선거 승리해서 반드시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신 윤상현 의원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윤상현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짧게 여쭙겠습니다. 왜 윤상현 의원이 국민의힘 새 당대표가 돼야 합니까? 예, 사실 이 저희가 이번에 개멸적인 참패를 당했습니다. 예, 그렇죠. 집권여당 사상 이렇게 참패당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보수 정당 연속 세 번 이제 참패를 당했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 여름부터 수도권 위기다, 빨리 대책을 만들어라, 참패가 오고 있다라고 예. 얘기했는데도 안 했습니다. 예견된 참패 앞에서 거의 다 비겁하게 침묵했어요. 저하고 안철수 의원 딱 두 사람입니다. 예. 이 얘기를 한 사람. 전부 다 친윤들 눈치 보느라고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대참패를 경험했는데도 어떤 변화의 몸부림이 있습니까? 완전히 오합지졸, 위기식이 없는 집단 아닙니까? 예. 오히려 대통령의 변화보다도 더 변하지 못하는 이 당. 이런 당에 대해서 어떻게 미래를 우리가 맡길 수 있습니까? 이런 당의 현실에 대해서 정말 분노해야 된다. 저는 누구보다도 분노합니다. 이 당의 모습이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그래서 당 중앙을 폭발시키자라고 얘기하는데 예. 당 중앙을 폭발시킬 정도의 창조적 혁신, 파괴를 하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자, 그러면 이제 참패.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나서야 된다라는 예.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누구냐 이거예요. 몇 명이 나오는지. 한번 몇 우리 네 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저는 뭐 우리 수도권에서 오선 의원을 해왔습니다만 정말 민당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구냐 이번 총선에서도 네 명의 후보 중에 민당하고 싸워 이긴 사람이 적어도 민당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예. 당원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 나경원 그래. 의원은 본인도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본인이 이겼지만은 예. 나경원하고 저하고 다른 점은 또 뭐 있습니까? 저는 당원들하고 오랫동안 승리를 하든 패배하든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예. 그런 위기 속에서도 저는 눈치 보지 않고 이 당에 있었고 그 이 당에서 박 대통령 모셨다고 해가지고 당원권 정지 1년도 당하고 지구당 위원장 박탈당하고 또 예. 공천 탈락 두 번에 다 하고 이 당하고 동고 동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차이점이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다른 인터뷰를 예.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은 당 전략가에게 맡겨야 되고 대선 주자는 대선에 집중해야 된다. 뭐 이런 맥락인데요. 이제 윤상현 의원님이 내가 당의 위기를 헤쳐나갈 전략가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지금은 어떤 전략을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써야 됩니까? 그러면? 일단 당이 존립을 해야죠. 예. 당이 소위 말해서 당원이나 어떤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당을 만드는 게 우선이죠. 그러면은 이 당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소위 말해서 당 혁신을 해야 되죠. 예. 당 혁신을 통해서 정말로 오합지졸에 모여있는 이익집단의 경향이 큰 당이 아닌 정말로 자유민주 우파 이념에 충실한 가치정당, 인연정당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당원이나 국민 위에 군림하는 그런 당이 아니라 정말 당원이나 국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야 정말로 보아하지 못했던 서비스 정당이라는 이런 어떤 민생 정당으로 바꿔야 되고요. 예. 또 하나는 혁신 정당이 됩니다. 어떤 국회나 당협위원장이 당원들한테 군림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당의 미래를 당원들이 이 선택에 맡길 수 있는 당원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그런 혁신 정당. 그러면은 당원들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을 소환할 수 있는 당원 소환제도 하고 예. 또 이 당내 부조리, 소위 말해서 부조리 같은 거가 있으면은 당원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직접 당 대표나 중앙당이 얘기할 수 있는 신문고 제도도 만들고. 알겠습니다. 당원 소환제나 뭐 신문고 제도 구체적인 방안도 얘기해 주셨는데 예. 사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앞서 윤상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괴멸적 패배를 했다.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당과 대통령의 관계 이 부분을 많이 언급을 하거든요. 당정 관계가 문제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 지금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윤상현 의원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 근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사실 두 분과의 신뢰가 바닥이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전혀 없습니다. 예. 이걸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저는 이것을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요, 저도 조금 느껴요. 예. 예, 예. 느끼시겠어요? 예, 당 공천할 때 의도적으로 오히려 대통령 주변 사람들을 배제했어요. 그리고 총선 패배한 이후에 식사 초대를 거부를 했어요. 그렇죠? 예. 또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 출마한다고 대통령 전화했는데 지금 통화 시간 10초다, 15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또 한번 보십시오. 우리 또 어떤 유명한 논설 실장, 제가 성함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예. 사석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 그 사람이라고 호칭한다는 거 아닙니까? 또 더군다나 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순직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공수처가 끝나기 전에 먼저 발의를 하겠다. 이게 정말로 이 대통령의 신뢰가 있으면 이런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어? 신뢰는 그러면 좀 없다고 보는데. 예, 예. 그래서 누구보다도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원하지만은 정말 예. 대통령하고 신뢰가 있다면은 서로 대통령께 이건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책 해법을 이런 식으로 모색하겠습니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게 민당 대표 선언 나온 줄 알았어요. 정말로. 내부 전선을 완전히 흐트러뜨리는 교란행위로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실에서 이분은 아예 전륜이다. 전륜이라는 게 뭡니까? 관계 단절했다는 겁니다. 관련도 아니고 전륜이다. 아예 전륜이다. 윤 대통령의 관계는 끝났다. 단절했다는 의미거든요. 이게요. 아주 대통령실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 당대표가 되면 만약입니다. 되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 신뢰가 없어서 아 싫어. 나 나갈래. 그래서 탈당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충분히 탈당 가능성. 오히려 탈당 가능성 아주 높죠. 그래서 전륜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지금까지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를 보고 뭐냐 이게요 당정관계 파탄의 전주곡입니다. 제가 그러면요, 이걸 막기 위해서 출전한 거고요. 당정관계 얘기하셨는데 윤상현 의원님 예. 제가 이제 윤상현 의원님이 쭉 말씀하신 것 그리고 출마 선언문도 보니까 윤상현 의원님은 대통령과 신뢰관계가 있다. 그래서 소통을 해서 견인할 것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도 하고 대통령님에게 직접 그래서 견인할 거라고 했는데 대통령님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말을 듣게끔 해야죠. 어떻게 해요? 말을 듣게끔 해야죠. 지금까지 왜 말을 안 들었습니까? 아니 그거는 많은 참모들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예. 작년에 한번 보십시오. 작년에 수도권 얘기론 계속 얘기하고 예. 했던 사람 저하고 안철수 의원 딱 두 사람입니다. 그렇죠? 뺄셈 정치하지 마라. 이준석 소위 말해서 안철수 이런 분들에서 얘기한 사람 누굽니까? 저입니다. 저 혼자예요. 예. 저는 대통령 앞에 가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윤상현 의원님이나 안철수 의원님이 얘기를 하신 부분을 그러면 대통령의 변화를 어떻게 선도할 거냐? 예. 결국은 뭡니까? 대통령이 이번에 총선 이후에 변화하기 시작한 게 뭡니까? 대참패를 경험하고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해서 만나자고 그러고 지금까지 보아지 못했던 기자회견을 1년 뭐 9개월 만인가 처음 5월 9일날 기자회견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변했습니까? 궁죽통입니다. 궁하면은 통하게 돼 있어. 본인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 결국 뭐냐. 지금까지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들이 잘못한 겁니다. 당 내에 있었던 소위 말해서 당대표나 친윤그룹 심지어 소위 말해서 내각에 있었던 한동훈 원희룡 장관들 잘못한 겁니다. 시중에 따가운 민심 모릅니까? 저는 알아서 항상 전했습니다.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보고도 드리고 이건 아닙니다 얘기했습니다. 작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는 날도 예. 대통령 뭐라고 그러신지 아십니까? 야 윤 의원 내가 보니까 우리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 저는 절망했습니다. 대통령한테 누가 그런 보고를 드리는지 정말 잘못해요. 대통령이 왜 그런 판단인지 아십니까? 여론조사를 갖다 준 게 정말로 다른 수치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당내에서 우리가 세 차례 여론조사를 해서 몇몇 사람들은 17점 몇 퍼센트 친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했어요. 대통령은 어떤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전 모르죠. 모집단, 민당을 지지하는 모집단의 수치가 더 너무 과대포장되어 있다. 우리가 싸워서 한번 이길 만하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 그래서, 느꼈냐. 유니언님? 대통령한테 가서 할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안 한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예. 대통령한테 할 말하고
현실의 엄중함을 전하면 대통령이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걸 안 해서 저는 그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또 그걸 해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모들 또 예. 기존의 당대표 당 지도부가 대통령을 제대로 오시 못하고 직언도 못했고 잘못된 정보가 가는데 이거를 차단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요. 혹시 최근에 대통령님을 만나는 게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 저는 사실 저는 충정으로 말씀드린 경우 많습니다. 제가 이게 뭐 누구보다 훨씬 편하게 대화를 합니다. 제가 해도 뭐 뵙고 말씀도 드리고 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아예 안 합니다. 이걸 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 원희룡 장관이 이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윤상현이랑 만났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얘기하는데 그게 예. 만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누구보다도 현 상황의 엄중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진심을 어떻게 전달하고 대통령의 변화를 어떻게 선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뭐 얼마 전에 식사를 하신 걸로 원희룡 전 장관이 얘기해서 알려졌는데 이런 문제점 직언을 윤상현 의원님 하시면 대통령님이 끄덕끄덕 들으십니까? 끄덕끄덕 들이는 건요. 저는 대통령이 원래 말씀이 많으신 분이라는 건 다 아시죠. 예. 솔직하게. 그러나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 듣습니다. 처음에 안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총선 참패한 날, 그 다음 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예.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만나셔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대통령은 야, 이 정도로 당이 참패할 줄 생각을 못했어요. 응? 그래서 이제는 상황이 엄중합니다. 그 상황이 엄중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예. 작년에도 제가 상황이 엄중하니까 FGI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인식을 어떤 인식인가를 아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걸 모르고 계세요. 그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FGI를 어떤 분하고 해가지고 그것을 전달하게끔 했는데 예. 결국은 이런 얘기를 안 꺼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윤상현 의원님은 네. 나는 할 말을 해서 대통령님을 설득할 수 있다로 듣겠습니다. 저희가 또 다룰 주제가 많아서 시간을 좀 더 길게 예, 예. 모시고 싶은데 이 부분도 저희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상현 의원님이 외교 예. 전문가시잖아요. 예, 예, 예. 어제 6.25 74주년 기념식에 나경원 기념식에 나경원 의원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 말을 해서 파장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들이 저마다 다른 입장들을 냈는데 윤상현 의원님은 제한적 의미의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지금 당장 핵무장은 불가능합니다. 왜? 미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경제적 외교적 국제적 고립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제가 줄기차게 얘기한 겁니다. 한반도 영해 바깥에 미국의 핵미사일 탑재한 잠수함을 상시 배치하자.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핵공유협정을 맺자. 예. 이렇게 해야 한반도 비핵화 선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핵 억제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제한적 의미의 핵무장이라는 것은 앞으로 11월 5일 날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그때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예. 바이든의 경우는 아니,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은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의 회담이 열릴 겁니다. 그러면 그 회담은 분명히 북한 핵을 동결시킬 겁니다. 북한 폐기가 아닌 북핵 동결을 통한 북핵 관리 차원으로 앞으로 북핵은 여기서 멈춰라. 그리고 앞으로 북핵이 확산하지 마라. 이런 식의 북핵 관리 정책을 미국의 정책 변화할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됩니다. 핵 보유국이 됐을 때 우리는 뭐냐. 만약에 핵 보유국을 미국이 인정하는 경우에 연평도 같은 경우에서 도발이 있을 경우 우리가 제대로 대처를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우리도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 그걸 제한적인 핵무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떤 핵무장이냐. 우리도 핵을 보유하자. 그러나 북한 핵 폐기와 동시에 우리도 폐기를 하겠다. 국제적인 선언을 하고 미국하고 관계 증진 속에서 핵 보유를 하자. 이게 제한적 의미의 핵무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러시아와의 문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예, 예. 역시 윤상현 의원님이 외교 쪽에 또 전문가시니까 외통에 예. 오래 계셨잖아요. 예, 예. 지금 러시아의 관계가 좀 많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큰 실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대 러시아 관계 잘하고 있습니까? 아, 사실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힘들고요. 좀 해주세요. 사실 우리의 정책과 상관없이 러시아와 예. 북한은 상호 이해가 맞아떨어집니다. 왜냐하면 2022년 2월 달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포탄, 미사일이 계속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만 개 컨테이너를 갖다 줄 수 있는 재래식 무기를 갖다 줄 수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또 북한은 지금 핵무기, 심지어 대륙간 탄도 미사일까지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이 성공했지만은 그게 정말로 재진입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로 정확하게 떨어질 수 있느냐? 미국을 때릴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정찰 위성, 군사 정찰 위성도 필요하고 재진입 기술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을 가지고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그게 예.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북한의 관계 증진 동맹 보호는 정해진 수순이다. 예. 그래서 우리의 정치하고 상관없이 가는 거고요. 그러나 저 사람들의 관계가 정말로 동맹 복원까지 가느냐. 1961년 조서 이제 군사 원조 조약을 맺었거든요. 예. 물론 96년도에 폐기가 됐지만은 정말로 군사 동맹으로 복원이 되느냐 했는데 정말 지체 없이 북한이 침공당할 경우에 러시아가 지체 없이 군사 여타 지원을 한다라고 소위 말해서 동맹 복원에 관한 예. 수준의 문구를 넣었거든요. 그런데 저기... 여기에도 제안을 뒀습니다. 의원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유엔 헌장 51조하고 국내법에 따라서 지원한다고 예. 해가지고 그래서 러시아하고 북한이 이제 서로 군사동맹을 복원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 러시아가 무한대로 예. 북한한테 군사적 기술을 이전하는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 즉 광고가 들어갈 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저희가 예. 외교 문제 좀 더 깊게 듣고 싶었는데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